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제나 토론토 한맘 한글학교를 방문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어 학부모와 학생, 한인 여성의 관계자를 만난 김 여사는 자신도 4명의 자녀를 키웠고 손자, 손녀가 6명이라며 학부모들과 경험을 나눴습니다. 김 여사는 예전엔 공부를 잘해 소위 사자가 들어가면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능력을 개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정말 제일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꼭 그렇게만 키우는 것이 또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직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개발해서 시키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시키고 말이. 김 여사는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한국어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더 한국말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한국말의 뜻이 영어가 뭐라는 것을 접목해서 하다 보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. 그러면서 김 여사는 나중이 아니라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.